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레이니 IRT SLS와 팬더의 기타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레이니 IRT SLS를 깁슨의 레스폴과 SG 그리고 335에 연결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클린 모드, 리듬 채널, 리드 채널, 리버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예정이며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 된 리듬 채널과 풀 크랭크업 상태에서의 리드 채널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레이니의 이 IRT SLS 같은 경우에 뭐 클린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싱글이든 험버커든 궁합이 굉장히 좋았고 네. 이 크런치한 사운드나 드라이브 사운드 그리고 풀 크랭크업된 특히나 풀 크랭크업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험버커 픽업과 정말 찰떡궁합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대의 기타 중에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할로우바디 335와의 궁합이 의외로 너무나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 레이니가 약간 느낌이 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약간 이 신선한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모던한 느낌과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콤보형 앰프라든지 이런 앰프를 그냥 봐도 팬더라든지 마샬보다는 약간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특히나 이 아이언하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던한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335 할로우바디랑 굉장히 멋진 궁합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한청 씨 오늘 세 대의 기타를 또 이 IRT SLS와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 깁슨 레스폴이 좀 그 마샬과 궁합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네네. 모든 연주자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깁슨을 이제 그러니까 뭐 팬더 그 이제 한로드 디럭스 같이 네. 이제 개인이 달리는 앰프랑 이제 연결했을 때 보면 되게 좀 스무스하고 따뜻한 톤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깁슨 자체가 클린 톤이 되게 그 기본적으로 팬더 앰프류랑 만났을 때 되게 부드러워지고 맞습니다. 이제 각기 완전 곡선으로 이제 변하는 듯한 그런 톤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샬이랑 만나면 까끌까끌해지면서 그 깁슨의 특유의 그 하이가 잘 살아나잖아요. 그 깁슨의 그 어떻게 보면 팬더 앰프랑 물렸을 때 물론 그게 맛이어서 또 그 앰프를 써서 따뜻한 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마샬과의 궁합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레이니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이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톤에서는 부드럽고 개인에서는 각지고 그래서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밴더 같은 경우는 사실 둘 다 부드럽거든요. 클린톤도 좀 부드럽고 물론 EQ 조절을 하면 뭐 당연히 뭐 이제 트래블이라든가 이런 걸 부스트 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2시에 뒀을 때 성향 자체가 밴더에서는 좀 확실히 좀 부드럽게 나는 그게 있는데 레이니 같은 경우는 클린톤에서는 부드럽게 드라이브 톤에서는 좀 더 까끌까끌하고 좀 날카로운 성향을 떼서 그래서 이제 현 PD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좀 높은
그 궁합도를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그 레스폴과 그 SG 335, 이 깁슨에서 나오는 그 되게 그 스위스팝 같은 소리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레니 크래비츠 맞습니다. 사운드라던가 맞습니다. 뭐 슬래시 톤 아니면 뭐 그리고 뭐 지미 페이지처럼 이제 전설적인 깁슨 유저들의 그 마샬앰프와의 궁합 이 소리들을 여기서 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레니 크래비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연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더 앰프, 마샬 앰프, 뭐 JTM 뭐 4호부터 해가지고 뭐또뭐 제가 복수도 썼나 하여튼 뭐 되게 좀 앰프를 다양하게 다양하게 쓰거든요. 사용하는 스타일이요. 콤보부터 이제 스택까지 다양하게 쓰는데 그런 재미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가격대 좋은 앰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모로 전천후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앰프다. 이 실제로 뭐 이렇게 앰프 헤드를 들고 공연장에 간다든지 스튜디오에 방문하는 아티스트들 많이 있는데 이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무겁잖아요. 무겁고 크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앰프헤드들 같은 경우에 대단히 편리한 편의성을 제공을 함과 동시에 멋진 사운드로 연주자들한테 큰 감동을 선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두주자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레이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코딩. 라이브 가리지 않고 멋진 사운드와 완벽한 자신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 레인의 IRT SLS 두 편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른 앰프를 준비를 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